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의림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을 벌여왔는데 재작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의림지에 생태계 교란어종이 많아 토종 물고기 감소가 우려된다는 논문이 발표된 때였는데 왜 퇴치 사업을 중단해버렸는지를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가운데 하나인 의림지입니다. 이곳에는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팀이 의림지에 서식하는 어류를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의 39.5%, 10마리 가운데 약 4마리가 생태계 교란어종인 큰잎배스와 파란볼 우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 생태계 교란어종들 때문에 토종어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천시는 한 발 앞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와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을 벌여온 겁니다. 제천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려 지난 2014년 2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재작년부터는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만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의림지 생태계 교란 어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뒤부터입니다. 그동안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한다며 낚시대회를 열었는데 성과가 미미했다는 게 사업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제천시는 올해도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완전히 적응돼서 완전 퇴치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퇴치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어떤 이제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그 낚시대회는 접었고요. 전문가들은 낚시대회가 효과가 없다면 제천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물속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단풍잎 돼지풀이나 이런 교란종 식물은 누구나 눈에 띄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속에 있는 건 전문 그 퇴치 사업하는 곳이 아니면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의림지의 생태환경 보존을 책임져야 할 제천시가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에 손을 놓는 동안 의림지가 생태계 교란어종에 점령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담비뉴스 김태양입니다.